90쪽 도시. 찾았어요? 네. 찾았어요? 네, 찾았어요. 그래, 90쪽 도시 봅시다. 시티. 꽃다. 꽃다. 한번 읽어보세요. 기획 도시. 빠른 전화 안 꽃다. 플랜드 시티. 플랜드. 플랜드 시티 계획 도시. 그러니까는 뭐 여기에다가 우리가 서울 옆에 여기에다가 도시를 짓자 해가지고 계획을 딱 해서 지은 도시, 계획 도시. 한국에는 뭐 일산, 분당, 뭐 송탄 이런 도시들이 다 계획 도시죠. 알겠죠? 그러니까 계획을 하고 지은 도시. 처음 들었어요, 선생님. 처음 들어봤어요. 한국에는 네. 계획 도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다 논밭, 뭐산 그랬는데 이제 거기다가 아파트나 건물들을 지어서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도시. 그게 계획 도시예요. 공업도시, 꽃다 인더스트리, 관광도시, 꽃다 위사타, 교육도시, 꽃다 펜디디칸, 도시 면적, 루아스 꽃다, 도시 후사 꽃다, 도심. 도심, 부사꽃다. 빈 간접, 비인간적이다. 못 찾았어요, 선생님. 뭐 도심은 좀 비인간적이에요. 그러니까 비는 뭐예요? 비는 띠다. 네. 인간적 마누시아위. 띠다 마누시아위. 또는 넌. 넌이래, 넌. 비가 넌이란 뜻이에요. 그 띠다 마누시아위. 비인간적이다. 산업도시, 꽃다 인더스트리. 그래서 공업 도시가 있고 산업 도시가 있죠. 그래서 사실 네. 공업이란 얘기는 공장이란 얘기예요. 공장. 파브릭. 산업은 인더스트리. 꽃다 인더스트리 산업 도시, 공업 도시 그러면 꽃다 인더스트리도 되지만 특히 공장이 많은 도시. 알겠죠? 꽃다 파브릭 공장이 많은 도시. 공업이라, 공업. 다음에는 상하 수도 시설, 파실리타스 아이르 댄 슬로칸. 상수도 알아요? 상수도. 상수도, 하수도. 상수도 하수도 그래서, 줄여, 이두 개를 합해서 상하수도예요. 상이면 이제 올라오다 뜻이면 집으로 들어오는 물. 깨끗한 수돗물. 이게 상수도. 집에서 나가는 물, 더러운 물, 사람이 쓴 물. 이게 하수도예요, 하수도. 하수. 그 상수,
하수 그 돈은 잘난 삐빠 살루루 그 살루루 아이를 살루루 슬로깐 그런 말이에요. 살루루 그 상수도 하수도 집으로 들어오는 깨끗한 물 상수도 집에서 사람들이 쓰고 버리는 물 하수도 그래서 하수구란 말도 있어요. 하수구. 하수구? 어, 하수구. 구는 뭐예요? 사람 아닌가요, 쌤? 아, 루방. 아, 루방. 우리가 샤워할 때 보면 물이 쓰는 물이 나가는 데가 있죠. 물 나가는 데 이렇게. 네네. 여기가 하수구. 아. 어. 물 버리는 구멍, 물이 나가는 구멍. 하수구. 다음. 신도시, 코타 바루. 주택 공급. 은혜 불안루마. 이게 무슨 뜻인가요, 선생님? 아, 주택 공급? 원래 공급하다는 뭐예요? 공급하다. 어, 문야디아칸? 문야디아칸, 스플라이. 주택 공급이 뭐냐면 똑같아요. 집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집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게 주택 공급. 아... 그 주택을 공급하다. 공급하다 문여디 약간 먼 스플라이 그래서 집을 많이 지어서 사람들이 집을 쉽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주택 공급이에요. 다음 첨단으로 시설 Facilitas medis terunggul. 어, 첨단은 무슨 뜻이에요? 첨단. 첨단 무슨 뜻이에요? 첨단, 제일 첫째. 어, 제일 첫 첨단이 뭐냐면 이렇게 바늘 이렇게 바늘 자리 뭐냐 아니다 자룸. 바늘. 여기 끝. 여기가 첨단이에요, 첨단. 여기. 그러니까는 양 떨어 바로. 떨어 웅굴. 첨단. 떨어 바로 떨어 웅굴. 떨어 짱기. 첨단 의료시설. Facilitas. Medis 떨어 웅굴. 그렇죠. Medis 떨어 바로. Medis 떨어 웅굴. 편의 시설, facilitas kenyamanan. 어, 다음. 항구 도시, kota pelabuhan. 현대적, modern. 휴양 도시, kota terasi. 코타 아 코타 레크레아시 아 코타 레크레아시 그 휴양하다 그 쉬다예요 쉬다 휴양하다 쉬다 코타 레크레아시 코타 뭐 코타 레크레아시 알겠죠 휴양 도시 뭐 발리 네 발리 같은 데가 코타 휴양 도시죠 그죠 다음 형용사 단조롭다. 멈보상깐. 아, 멈보상깐. 스데르 하나 또 돼요. 단조롭다. 그래요? 여기서는 멈보상깐이 되겠죠?
네. 다음. 빽빽하다, 빠뜻. 바다 또 되고. 바다 삼막하다, 빽빽하다. 삭막하다. 삼막하다, 그러상, 거로상 삭막하다. 삼막하다. 다음. 여유롭다, 산다이. 활기차다는 못 찾았어요, 선생님. 활기차다. 액티브. 아. 액티브. 활기차다. 도시는 분위기가 활기차요. 도시는 삭막한 대신에 그래도 분위기가 활기차요. 발리는 여유롭고 활기찬 도시예요. 발리 아달라 꽃다이안 산타이단 액티브. 네. 그렇죠? 여유롭고 활기찬 도시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음. 각종 소음 공해. 각종 소음 공해. 각종 소음 공해. 아, 맞아, 맞아, 먼저 말한 소라. 건설 계획이 주진 배가 떨더럼 뻔쯤하란 뻔망운한 번쯤하란? 계획 뭐예요, 계획? 뻔짠아암 뻔짠아. 번쯤하란은 아니고. 그렇죠. 뻔뻔 뻔짠아. 뻔방운한. 다음. 고층 빌딩이 들어서다. 고층 빌딩이 들어서다. 고층 빌딩이 들어서다. 만마수기 교통비행기 불띵까? 그 무슨 말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고층 빌딩 그러면 빌딩이 그둥이고 고층이면 양띵기, 그쵸? 그 높은 네. 빌딩 고층. 뭐한뭐 20층, 30층. 고층 빌딩이 들어서다는 얘기는 뭐냐면 들어서다 그러면 뒤방운이 뒤방운. 뒤방운 그둥 빙기. 그래서 들어서다는 전에는 없었는데 새로 생겼어요. 이게 들어서다. 공장이 들어서다. 학원이 들어서다. 학교가 들어서다. 고층 빌딩이 들어서다 그러면 건물이 전에는 없었는데 새로 세워지면 그게 들어서다예요. 그래서 바로 뒤방운, 그쵸? 그둥 따로 띵기, 구둥 띵기 양 바로 뒤방운. 고층 빌딩이 들어서다. 다음. 공기가 딱하다. 우다라냐 크루. 그루, 고또로 탁하다. 탁하다는 공기나 또는 이제 수화사나 분위기. 우다라 따 수화사나 고또로. 그때 탁하다 그래요. 그래서 공기가 탁하다. 다음. 교육시설이 우수하다. 교육시설. 파실리타스 판디티카냐 웅골. 웅굴, 그렇죠. 바구, 룰라르 비아사. 다음. 고통 체증에 시달리다. 교통체증에 시달리다. 시달리다 뭐예요? 시달리다 딸 강구. 따로 강구, 문드리따. 문드리따. 체증, 교통체증. 라룰린다스에. 그 마츠딴 라룰린 엄마. 교통체증으로 그 마츠딴 마츠지 마츠.
랄룰린타스. 교통체증에서 먼데리따 끝마치땅 디 랄룰린타스. 녹지를 조성하다. 녹지를 조성하다. 녹지를 조성하다. 문방은 배라 히죠. 여기서 몸방운, 문부와 조성하다. 조성하다도 마찬가지로 둘로 뛰다가다 스카랑 바로 디브와 조성하다. 알겠죠? 문부와 만들다 그런 뜻이에요. 녹지를 조성하다. 그냥 외우세요. 외워야 돼요, 그냥. 녹지를 조성하다. 대중교통이 편리하다. Transportasi umumnya nyaman. 도로망을 확충하다. Memperluas jalan berjalan. 도로 라로 린타스 망 망은 원래 뭐예요? 망. 망은 모르겠어요. 원래 자링하니 말이에요. 자링한. 그러니까 도로망을 확충하다 그러면 이렇게 도로를 확충하다는 머남박간이야. 머남박간. 확충하다. 멋보로바이끼 머남박간 잘란. 그렇게 하면 돼요. 도로를 확충하다, 도로망을 확충하다, 똑같아요. 문화적 예택을 누리다. 혜택, 문화적 혜택을 누리다. 문화적 혜택을 누리다. menikmati manfaat budaya. 이것도 뭘까? 이게 인도네시아 말 중에 제일 인도네시아 말하고 한국말하고 제일 어려운 것 중에 문화의 문화. 그러니까요. 원래 문화란 말은 이제 부다야잖아요, 부다야. 네. 그래서 뭐 그런 뜻인데 원래 이거 외에 한국에는 이 문화란 말이 이 부다야 말고 뭐 예술, 공연, 버릇둔축간, 뭐 음악, 네. 미술 이런 것을 문화라고도 해요. 문화. 이런 것들을 문화라고도 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문화적 혜택을 누리다 그러면 머닝마띠 만팟 부다야라기보다는 머스니 뭐 그다음에 뭐 무식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문화 교실 이런 말이 있어. 문화 교실. 그러면 클라스 부다야? 가 아니고 클라스스니 클라스 무식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문화란 말 이해를 잘 하세요. 네. 다음 복지 혜택이 다양하다. 그마저마저 만파크스 제대로 안. 빽빽한 빌딩 숲을 이루다. 숲을 빽빽한 빌딩 숲을 이루다. 숲을 빌딩 숲을 이루다. 비딩 숲을 이루다. 멈부와 두단 디귿 둥 양바닷. 움부와 후딴 양 아빠 뭐라고요? 움부와 후딴 멈부와 두단 디귿 둥 양바닷.
디그둥 양바닥 무슨 뜻이에요? 약간 작은 숲을 그런 거 느낌? 아니면 아, 무슨 빌딩에다가 숲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둥냐 바냐 스칼리 스퍼르티 구탄 그거예요. 알겠죠? 후탄에는 나무가 많잖아요. 후탄에 나무가 많듯이 도시에 건물이 많은 걸 빌딩 숲이라고 해요. 빌딩 숲. 알겠죠? 빌딩 숲이라고 그래요. 건물이 많은 거. 그둥냐 바냐 상하 바냐 스퍼르티 후탄. 그게 빌딩 숲을 이루다. 사회 기반 시설을 확충하다. 확충하다, 확충하다. 확충하다. 자, 끝난 확충하다. fasilitas fondasi masyarakat 기반은 뭐야, 기반? 기반 모르겠어요, 선생님. 기반은 원래 다사르가 기반이에요. 본다시 다사르. 본다시 아따 다사르. 그 모나바카 파실타스 본다시 소시알 아따 마시아라카. 상점가가 밀집해 있다. ada kepadatan pertokoan. 그렇죠. 다음. 신내 보수 도서를 좁이하다. 정비하다. 정비하다. menyusun jalur bus dalam kota. 정비하다 뭐예요? 메뉴션? 문효순, 문파로 밝기. 문프를 밝기 잘로로 부스 달람 꽃다. 여유로운 공간을 갖추다. menyediakan ruang senggang.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승강도 되고 루앙 쭈꾹 양 쭈꾹 쭈꾹이라도 해도 돼요. 쭈꾹이 뭐냐디 약간 루앙한 양 쭈꾹 다음 어역 방지 정책을 마련하다. menyediakan kebijakan politik pencegahan polusi pencemaran. 오케이, 그래요, 맞아요. 오염 방지 정책을 마련하다 뭐냐 디할까 정책을 비자간 방지 번쩌러나 오염 볼루시 그죠? 위생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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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ngatur air buangan secara bersih. 폐기물. 여기서 물은 아이르가 아니고 바랑바랑이에요. 바랑바랑. 근다. 폐기물 그럼 뭐예요? 폐기물. 바랑바랑 양 bekas
쌈바. 아. 쌈바. 폐기물 쌈바. 알겠죠? 네. 쌈바. 응아뚜루 쌈바. 스짜라 히게니스. 위생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다. 다음. 인구 밀도가 높다. 밀도, 인구 밀도가 높다. 인구 밀도가 높다. 그 그러니까 그 파트 어떤 그렇죠. 편도 높냐 땡기 인구가 도시로 몰리다 모르겠어요 선생님 인구 뭐예요? 인구 마샤라카 마샤라카 인구수 포플라시. 포플라시 원래는 포플라시가 인구예요. 네 여기서는 오랑이 되겠죠. 오랑. 네. 마샤라카 도시로 몰리다. 몰리다. 불꽃불? 보로꿈뿔 떨어도롱 떨어뽀족 다 몰리다예요. 근데 여기서는 떨어뽀족이 아니고 보로꿈뿔 오랑오랑이냐 버르꾼뿔 끄 꽂다. 껐다. 몰리다. 이렇게 한 곳으로 몰리는 게막 이렇게 모이는 게 몰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 곳으로 막 모이는 거 이게 몰리다요. 인구가 집중되다. 먼저 디포커스 까랑 그렇죠. 원래 집중되다 뭐예요? 집중되다. 포커스는 집중하다인데 이거는 포커스고 인구가 집중되다 그러면 인구가 집중되다 그러면 이거랑 비슷해요. 인구가 몰리다. 오랑이냐 바냐 바로 뿔뿔. 인구의 집중을 억제하다. 모르겠어요. 억제하다 뭐예요? 몰라요. 문제가 예방하다, 방지하다, 억제하다, 억제하다, 문제가 급받았단 포플라시. 다음. 인파가 넘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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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마사냐 불아삐아삐. 어디에 나와요? 어디에서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나왔어? 자, 넘쳐나다는 뭐예요? 넘쳐나다. 넘쳐나다. 넘쳐는 넘치다 아닌가요? 버를림바. 그쵸. 넘치다. 그죠? 인파는 뭐예요? 인파. 인파. 인파 인구 파도는 파는 파도. 글롬방. 인 오랑.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글롬방 오랑냐 버를림바 무슨 말이에요?
그바탄 아, 바다. 까르나 아다 뽀냐 오랑. 바다 인파가 넘쳐나다 오랑냐 뽀냐 스파르티 글룸방. 다음. 주차 연극을 인상하다. 나이간 비아야 바르길. 주택 보조 현상이 심각하다. 페노메나 카쿠랑한 루마냐 세리우스. 지연 유치에 힘쓰다. membantu para pemeliharaan keamanan. 힘쓰다 뭐 힘쓰다. 돕다라는 뜻이라. 노력하다. 노력 돕다가 아니고 노력하다 같아요. 노력하다 뭐예요? 힘을 다하여. 버루 버루사하. 버루사하 문제가 문자가 그 아만한 여기서 유지 문자가 버멀리하란 보다는 문자가가 더 맞겠죠? 그래서 버루사하 문자 버루사하 운또 문자가 그 아만한 어려워요. 한국말은 아주 어려워. 같은 말을 해도 같은 뜻이라도 이렇게 보면은 뭐그 갖추다 그 다음에 뭐 정비하다 마련하다 확충하다 이런 말들은 다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서다 조성하다 이런 말도 다 비슷한 말이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또 이제 여기 높다 넘쳐나다 이런 말도 아주 비슷한데 또 다르고. 그래서 아주 그 단어를 많이 알아야 돼요. 자, 다음 봅시다. 동물. 뭐 동물은 어렵지 않아요, 그죠? 아, 한번 해봅시다. 명사. 고리, 에코, 꼬리. 꼬리. 코리, 아, 꼬리. 코리, 에코, 금지 사랑, 먹잇감, 망사, 몸통, 바탕, 눈에, 조락, 무늬 무늬, 아 무늬, 아 생김새, penampilan, 수컷, 잔탄, 암컷, 베티나, 다음 동사. 이동하다, 불가락, 잡아먹다, 불부르, 머망사, 머망사. 머망사. 잡아먹다 머망사. 월동하다, 불가락. 다음 표현. 때 머리를 지어 다니다. menyerbu secara bersamaan. 때 뭐야? 때 무리. 그럼 그쵸. 끌롬뽁. 버릇끌롬뽁. 버릇 잘란잘란. 버릇끌롬뽁. 그런 뜻이겠죠? 먹이를 발견하다. 만나무관 망사. 먹이를 잡다. 만나갑 망사. 먹이를 주다. 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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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이
그릇은 무늬, 본능을 가치다. 원뿐야의 인스팅, 새끼를 낳다. 그러나 승성이 있다. 습성이 있다. 습성, 습성이 있다. 원뿐야의 합이다. 알을 낳다. 불타룰. 알을 뿜다. 품다. 뿜다. 멍하니 탈룰. 에폴레다. 되다. 문제 디 라르파. 엘라파. 알라파, 해볼래? 다음. 천적을 만나다. 그르트모 무수 알라미. 그렇죠, 천적, 무수 알람이. 품따를 뭐예요? 알을 품따에서 품따. 품바. 마. 알 알을 뭐예요? 알 알로라. 아, 떨로르 품따. 품바 맘말로. 아, 머물룩 떨로르냐? 머물룩 떨로르 알을 품따. 뭐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라바 해볼래? 라르바 해볼래? 다 몸짓 뭐예요? 몸짓, 제스처. 어, 그럼. 그렇죠. 어, 그락두부 제스처. 아, 이게 좀 어려운데 한번 해보세요. 고개를 끄덕이다. 망한국. 빨라. 다음. 고개를 숙이다. 만운득 해도 되죠요? 고개를 숙이다. 그 다음에 고개를 좌우로 흔들다. 고개를 좌우로 흔들이다. 멍겔랭깐 그발라. 다리를 돌다. 떨다. 떨다. 망아윤 깐깍이. 두 손으로 바닥을 짚다. 만웅부 란타이 dengan dua tangan. 집다 뭐예요? 집다. 만웅부 아닌가요, 선생님? 만웅부. 아, 뭐는 뽀. 아. 란타이 등한. dengan kedua tangan. 그두어 땅은 다음. 두 손을 앞으로 모으다. mengumpulkan tangan ke depan. 무릎을 꿇다. 꿇다. 꿀타. 꿇다. 아, 무릎을 꿇타. 꿇다. membentangkan kaki. 무릎을 세우다. 무릎을 세우다. 무릎을 세우다. 그 뒤리. 버러들이 무릎 깎이냐? 깎이냐. 다음. 미간을 징그리다. mengerutkan kening. 끈이 미간. 다음. 미소를 짓다. 떨어지는 발을 좁혔다. 만반당간 각기
상체를 뒤로 젖히다. 아, 뒤로 젖히다. 젖히다. 분명 것간 바퀴엔 아파스. 오케이. 뭐, 뭉, 으딕, 바기안, 아따스 해도 되고. 다음. 손가락으로 가리키다. 아. 만두피 등한 자리. 아, 가리키다 뭐예요? 가리키다. 어. 숨기다라는 단어. 숨기다? 숨기다? 아, 가리키다. 만두피. 머노뚜삐는 덥다고. 머노뚜삐는 덥다. 숨기다. 숨기다고 먼 가리키다 머는 주간 눈주 머는 주간 등한 등한 자리. 자리 땅한 가리키다 이거요 저거요 할때 다음 양반 다리를 하다. 양반다리 양반 다리가 두어 가기 하다는 무슨? 아 두둑 버르실라 양반다리 이렇게 앉는 거 이게 양반다리잖아요 네, 아. 한국에 한국 사람들도 양반다리 하고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양반다리 해요 보니까 네. 그죠? 그 양반다리를 네. 하다 두둑 버르실라 어깨를 으쓱 올리다. 만나이 간 바후. 어깨를 펴다. 마랑감깐 바후. 펴다는 멈부까지 돼, 멈부까. 얼굴을 징그리다. 멍하룩한 무가. 엄지손가락을 세우다. 내리깐 이부자리. 어, 무슨 뜻이야? 엄지손가락을 세우다? 따라. 어, 만땅, 바구스. 그쵸? 다음. 네. 떡을 귀다. 만어 빵자구. 팔을 구부리다. 눈 맹고 깔랑한. 팔짱을 끼다. 그렇고. 팔짱은 끼다. 팔짱을 끼다. 아. 그렇지 않은 등한, 그렇한 등한 등한. 어, 팔짱을 끼다. 한쪽 다리를 뻗다. 맹곡간 사두까기. 허리를 굽히다. 맹곡간 빙강. 허리를 꿋꿋하게 펴다. 꿋꿋하게, 꼬. 꿋꿋하게. 아, 꿋꿋하게 펴다. 꿋꿋하게 어, 펴다. 꿋꿋하게 뭐요? 뜨카. 어, 뜨가. 루루스칸 빙강 등한 뜨카. 그렇죠.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 자, 턱을 괴다는 무슨 뜻이에요? 턱을 괴다. 예. 마마 빵타쿠. 어, 왜? 생각하거나 궁금하거나. 그렇죠. 생각하다. 그다음 허리를 굽히다는 뭐예요? 굽니다. 이렇게. 어, 허리를 굽히다. 왜?
아파서? 아파서가 아니고 허리를 굽히다 그러면 인사하다. 아. 허리 또는 이제 머른다깐 디리 자기를 낮추다. 끝바다 오랑냥라임 알겠죠? 네. 그래서 허리를 굽히면 다른 사람에게 인사를 하거나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허리를 굽히다. 그 다음에 이제 어깨를 펴다는 무슨 뜻이죠? 어깨를 펴다. 선봉. 손부 어깨를 펴다. 문보냐이 그 버릇 짜야 안 디리. 아, 자신감을 자신감. 갖는 게 어깨를 펴는 거예요. 어깨를 쭉 펴고 힘을 내세요. 버릇을 망하. 원붓과 다후. 그러면 이제 하루뿐이야. 그 버릇 짜야 안 디리. 그 다음에 다리를 떨다. 그러면 무서워서 찌마스 걱정하다. 저 염려하다. 까와띠르 스트레스. 다리를 떨다. 그 다음에 발을 쭉 뻗다. 발을 좁혔다. 왜 발을 쭉 뻗어요? 이제 드디어 잘때 발을 쭉 뻗을 수 있게 되었다. 여유롭다. 여유롭다. 머라사 그 아만한. 그 무아사 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고개를 좌우로 흔들다. 그 다음에 얼굴을 찡그리다는 비슷한 뜻이에요. 왜요? 싫어하거나 그렇죠. 싫어서. 그렇죠. 싫어서 얼굴을 찡그리거나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다. 두 손을 앞으로 모이다. 모으다. 그 다음에 허리를 굽히다. 다 비슷한 뜻이에요. 뚝 인사. 인사 머는 주 깔끄소빠난 알겠죠? 머빠를 이하 깔끄소빠난. 그래서 이제 공손한 표현. 고개를 숙이다, 두 손을 앞으로 모으다, 허리를 굽히다. 그러면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방송. 자, 명사. 영상, 뉴스, 드립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라디오 프로그램 라디오, 스포츠 방송, 시야란 스포츠, 시사 프로그램, 끝에 디엔터 바로 그자 디안 떠러 바로 시사. 그럼 보통 뭐예요? 시사. 시사 원래 시사 그러면 이제 보통은 정치나 사회 문제. 알겠죠? 네. 뉴스 버리따, 폴리틱 딴 소시알. 그래서 시사라 그래요, 시사. 그 시사 프로그램 그러면 프로그램 양 무니아랑깐 마살라 폴리팅 아따오 소시아. 이거를 시사라 그래요, 시사. 다음. 시청자 하디린 하디리는 참석자고 시청자 뻐미릭사. 그 다음에 청취자. 뻔덩아
번등가르. 그 시청자는 텔레비전, 뻔미르사, 청취자는 라디오. 그 되겠죠? 청이 뭐냐면 여기서 있는 청은 듣다요, 듣다. 시 보다. 청 듣다. 듣고 보는 사람. 뭐 텔레비전. 뻔미르사. 그다음에 청취자 듣는 사람. 뻔등가르. 다음 어린이 프로그램 프로그램 아나가나 오락 프로그램 몰라 선생님. 아 오락 뭐예요? 오락 오락 오락이 뭐냐면 게임이에요. 게임. 아, 레크레아시 오락 게임 포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냐 그 런닝맨 뭐 그런 거 뭐라 그러죠? 리얼리티 쇼. 아, 리얼리티 쇼. 오락 프로그램 그런 것 오락이라 그래. 게임으로 오락이라 그래요. 다음 퀴즈 프로그램. 프로그램 퀴즈. 텔레비전 프로그램. 프로그램 텔레비시. 그렇죠. 뭐 어렵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자, 그럼 일단 시간이 벌써 그냥 다 됐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언제 또 공부할지 몰라요. 아 목요일요. 목요일에 그래. 그럼 목요일에 다시 만나서 방송 표현부터 해봅시다. 미리 공부해 보세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 네, 그래요. 수고했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